40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왔다 왔는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 되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얼. 예, 안녕하세요. 비얼입니다. 비얼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또 V앱을 켰죠. 네. 뜬금없이 V앱 이제 예고 없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데, 네.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루아이도 심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간단하게 게임이라면 게임이죠. 네. 좀 그런 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이게 이상형 월드컵 아시나요? 약간 더 하기 선택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겪었을 때 힘든 거를 고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뭐를 올릴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섯 명 동안대 다섯 살 대형 했는데 더 힘들 것 같은 거. 네. 그러면 그래도 다섯 살 대형이는 좀 귀엽지 않아? 네. 이렇게 하면 동안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1등으로 가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루아이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 vs 멤버들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 아, 사실 근데 멤버들 앞에서 넘어지는 게 부끄럽나? 안 부끄러워요. 저희는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들은 너무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브이라이브 하는 중에 크게 엎어진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러네. 저는 근데 멤버들 앞에서 안 부끄러웠는데 그게 브이라이브가 켜졌으니까 부끄럽더라고. 아, 그럼 루아이 앞에서도 크게 넘어져 봤네. 네.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어요. 네. 이게 몇 강이죠? 16강인가? 이거요? 32강인가? 어쨌든 이거를 그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강이라고 합니다. 이걸 올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니까 좀 앞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요 다음 바로 갈까요? 다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데뷔 무대 기준 음이 탈락이. 데뷔 무대 기준 바지 찢어지기. 아, 이거 한번 우리 했었잖아 토론. 네. 저는 방송에 나가는 걸로 바지 찢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막 음이탈이 막 아! 이렇게 난 적도 없고. 음이 좀 떨어지긴 해도. 그쵸. 근데 우리가 했을 때 더 싫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직업인데 실수하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따지면 둘 다 실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게 더 싫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떨어지네요. 네. 내가 자꾸 지네. 내가 다 이기네. 다 너 누구야? 누구야? 뭐 누구 왔어? 누구야? 가 아니라 그 스텝 누나입니다. 그래요? 네. 아 유영아 찢어졌어. 누가 위아래 계정으로 댓글 달았다. 아 진짜요? 네. 아 난 또 문 여는 소리 때문에. 바지 찢어질래요. 어? 아 석화다 이거 석화다. 왜냐면은 또 네. 외부의 마음으로 네. 석화야 보지 말아줘. 부끄러워. 그래 부끄럽게 또 할게요. 다음 하나 둘 셋. 한여름에 겨울 뮤비 찍기 대 한겨울에 여름 뮤비 찍기. 저는 여름에 겨울 거 찍을래요. 그래요? 저는 겨울에 여름 거 찍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저희가 다 찍어봤잖아요? 네. 저는 요새 너무 추워서 더 공감이 돼서 그런지 저는 추우면 뭘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둘 다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약간 땀 흘리고 약간 수정받는 게 더 스트레스가 그래서 엄청 딜레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우리가 참으면은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러면 루아이 한번 응답 한번 봅시다. 들어봅시다. 네. 아 감사합니다. 뭐 먹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메리카노 먹으려다가 네. 뭔가 당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로아이 보는 것 자체가 당이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바라. 네. 아이스 바닐라 먹지. 저는 아메리카노. 네. 한번 지금부터 이거. 나는 추운 게 더 나아. 우리 뮤비 찍을 일이 없는데? 아니 공감을 해주세요. 혹시 당신 F랑 T? T예요? 아, MBTI? 아 공감을 못하시네. T인가봐. 이렇게 몰입을 해주셔야죠. 스마트폰 가방 보여줘. 스마트폰 가방이 뭐예요? 추운 게 낫지. 겨울에 여름 뮤비 찍을래. 겨울에 여름. 겨울에 여름이 많은데요? 여름에 겨울이 더 싫어. 추운 게 낫지. 여름에 찍읍시다. 어우 이거 막강한데? 아 다들 따뜻한 데 계시나?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딱 치웠을 때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본 걸로 갑시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여름에 겨울 뮤비 찍는 게 더 나아. 오 이겼다. 예. 네. 이게 그럼... 이긴 걸로. 아 네네네. 이긴 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네. 하나 둘 셋. 빰. 루아이랑 7시간 동안 1초도 안 쉬고 말하니. 루아이랑 7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니. 왜 이렇게 급한 적이야 이거. 나는 누구랑 7시간 안 쉬고 이야기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근데 일단 용화 씨는 어때요 생각이? 어색한 것보다 이게 낫죠. 그쵸. 아니 일단은 우리가 상황상 루아이를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네. 그래서 이게 더 한마디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그런데 이게 눈만 보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아, 더 못 듣지. 눈으로 막 이렇게 이거는 이야기해. 우리끼리도 힘들어요. 네. 우리끼리 장난치는 멤버들끼리 있어도 7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6명 모여놔도 7시간 동안 계속 말하기 힘든데. 그치. 네. 그래도 이게 더 낫다. 가만히 있는 거. 그렇지. 아 석화는 쉽다고. 석화는 쉽대요. 석화는 이거 일상 아닌가? 네. 석화는 바라던 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저는 친구랑도 통화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가끔 그래도 조금 오래 식하는데 통화를. 어쨌든 답은 정해졌으니까. 네. 네. 이걸로. 네, 이걸로. 다음 갈게요. 하나 둘 셋. 데뷔 무대 기준 가사 까먹기. 데뷔 무대 기준 안무 까먹기. 뭐 까먹어 봤죠 우리는. 네. 뭐 까먹어 봤는데 이게 더 싫어요. 저도요. 네. 왜냐면은 저는 까먹었을 때가 약간 그럴 때예요. 1절 2절 가사가 헷갈릴 때 똑같은 멜로디인데. 그치. 그럴 때가 많아서 그냥 부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가사가 바뀌더라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무나 한 번 까먹으면 저는 약간 뇌정지 같은 게 와가지고.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다시 리와인드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네. 가사가 빠르죠. 네 가사가 그러니까 빨라요. 이거는 또 저희도 좀 까먹어 봐서 좀 더 이제 리와인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더 안 곤란하다. 곤란하다. 프리스타일로 춤추면 되지. 내 파트 있죠. 내 파트가 아니면 그러면은 파트까지 까먹어 파트 빼서 버려요. 파트까지 까먹게 되는 거죠. 한번 다음. 아 용화야 석호랑 7시간 통화. 근데 그거는 네, 말 안 하고 7시간 통화. 할 일을 다 하면서 켜놓는. 네. 게임이니까. 하나 둘 셋. 모아님도 연속으로. 모아님은 도 아니에요. 모아님도인데요. 모아님도. 너 이거 잠깐만 제목 까먹으면 어떡해요? 뭐해? 너는 지금 루아이도 실망시키고 형도 실망시켰어. 농담. 농담? 좀. 맞아? 이게 바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님도 연속 10번 주기. 동환이한테 연속으로 딱 밤 5대 맞기. 전 5대 맞기. 이게 더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는 거잖아. 아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에? 이걸 5대만 한다고요? 네. 아 저는 연속 10번 출래요. 연속 10번 출래요? 네. 근데 이거 피킹 100%로 10번 쳐야 돼.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네. 아프니까 이거 30분 동안 거의 쉬. 에 근데 힘 100%라는 의미가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연속으로 10번만 쳐라
아빠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그렇게가 아니고 이 동환이 형도 이거 제일 세게 다섯 대 때릴 텐데. 그렇게 따지면 동환이 형도 이거 약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가정이 그 뭔가 좀 열 번을 연속으로 무대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건 실제로 다섯 대 맞을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힘 빼서 추면 돼요. 근데 이것도 힘 빼고 가야 돼. 얘가 힘 안 빼고 때린다고 하면 여기서도 동환이 형이 야 우린 대충이나 없다 이러면서. 그거는 몰래 하면 돼요. 몰래 어떻게 동환이 형이 안쪽을 지켜본대. 에 그건 위아이가 아니잖아. 그 위아이라고 없긴 한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이것도 한번 보죠. 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 딱 이거 너무 아팠니 진짜. 적당한 딱밤이면은 15대 20대도 맞지.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박살을 내니까 나는 짧고 굵게 가고 싶어요. 저는 석화도 같이 하고 있는 느낌. 석화야 넌 뭔데? 그래서 석화가 골라주는 걸 가져. 석화 나갔나? 석화는 딱밤 선택할 것 같은데 얘는 고통 잘 못 느끼잖아. 보아님도 주제예요. 내 말이 맞죠? 아니구나. 모아님도 추자면 제가 보다 맞는 거죠. 아. 봐봐 보도가 낫지. 모아님도 초 안무. 그래요 모아님도 추시다. 그럼 이거를 가빠진.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여기 봐요. 아니잖아. 네? 모아님도 추자니까 이게 더 곤란한 거잖아요. 아 그렇네. 야 우리 일단 딱밤 맞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석화는 딱밤 맞지 않대. 아 석화는 다르잖아. 우리랑 석화는 그 이마 그거 골격근이 달라요. 이게 아니 두 겹근이라 해야 돼 뭐야. 잠깐 두개골이 좀 달라요 저희랑. 갈게요. 하나 둘 셋. 뮤비 일주일 찍고 예쁘게 나오기. 뮤비 3시간 찍고 안 예쁘게 나오기. 아 네. 누가 짰어. 너무 쉽다. 이거죠. 예쁘게 나오는 게 아, 예쁘게 나와야지. 안 예쁘게 나올 거면 왜 찍어. 안 예쁘게 나오면 진짜 왜 찍어요. 네. 응. 근데 일주일 좀 오래 찍긴 한다. 네. 근데 3시간 너무 적어. 아니 이게 뮤비를 근데 안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를 아 신경 써주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3시간 찍는 거는 와 섭섭할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뭐지? 일주일 찍고. 아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 더 곤란한 거. 우리가 3시간 찍은 게 네. 어렵다. 별로인 거지 네, 이게? 네 별로인 거. 우리 몇 개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뭐 그냥 해. 그치 이쁘게 나와야지. 예쁘게 약간 보람이 없잖아. 미국으로 가서 가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 예쁘게 찍자. 난 석화 그냥 와라 가까운 그래. 데 있으면 예쁘게 나와야지. 그죠? 요한이 딱 한번 갈게요. 시작. 바닥 쓰는 무대 하는데 바퀴가 바퀴벌레. 발라드 보는데 누나 5cm 앞에서 팀컵을 만나. 이거는 나방이죠. 나방이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근데 뭔가 만나본 적이 저는 없긴 하거든요. 그죠 이거 무대 실제로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더 곤란할 것 같아요. 왜 바퀴벌레 무대로 올라오나?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무대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팀커벨은 무대하고 싶어서 발라드 하는데 올라오냐? 한 소절만 줄래 이러면서 갑자기 고마워요 이러냐? 아니 그니까 뭐지 바퀴벌레는 바쁘잖아 뭔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추면서 은근히 좀 이렇게 차버리거나 피할 것 같은데 발라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온다. 그죠. 그럼 좀 표정 관리도 될 것 같아. 네. 일단 춤을 추면서 그냥 이렇게 쳐줄 수 있지. 이거는 노래 부르다 입안에 들은 거 그래. 우리 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꼬리별 부르는데 누나 꼬리를 왜 물어요? 아니 꼬리별 부르는 아. 거 꼬리별 부르는데 막 코 이런 데 붙어봐.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네. 네. 근데 나방이랑 바퀴벌레 중에는 뭐가 더 무서워요? 둘 다 좋진 않은데. 그쵸. 그럼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무섭죠. 저도 갈게요. 하나 둘 셋. 1년에 딱 한 번만 애교 부리는 다리. 나 빼고 다 애교 부려주는 다리. 전 이거요. 저도 그 아, 더 싫은 거? 아니요. 더 싫은 거요? 더 싫은 거 이거지. 나도 이게 더 싫어요. 네.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또 소유욕 있는 스타일이잖아. 네 소유욕 근데 한 번은 좀 적긴 하다. 네 한 번은 좀 적지. 근데 내가 가서 애교 부리면 돼. 그렇지 우리가 네. 원래 우리는 우리가 다리한테 애교 부리잖아. 네 이렇게 가요? 너무 쉽다. 어 나 빼고는 안 되지. 네 이거 완전 깻잎 논쟁 같은 느낌인데? 가까요? 하나 둘 셋. 녹음 아. 다 했는데 녹음본 날아가기. 뮤비 다 찍었는데 데이터 아
근데 이거는 둘 다 앨범으로 따졌을 때는 둘 다 시간이 비슷하게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큰일 같긴 해요. 그래요? 아닌가?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머니로 따지면 이게 아 돈으로 따져야 돼? 아니 다 포함한 거죠. 머니로 따지면 이게 더 머니로 따지면 이게 확실히 더 손에 근데 만약에 이거 하다가 이틀 안에 다시 다 해야 돼. 이것도 어차피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이틀 안에 다 해야 돼. 이틀 동안 계속 불러. 그래서 목이 가. 그래서 치료비가 막 500만 원씩 나와. 근데 여섯 명이야. 돈 얘기하지 말까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게 더 최악인 것 같긴 해요. 에 이게 더 최악. 이거는 뭔가 아 몰라 이게 이거는 진짜 아 이건 상상하기가 힘들어. 어. 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목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대훈 오빠 안경 껴줘. 아무튼 이게 더 별 어려워. 아 뮤비는 이제 스타일링도 해야 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녹음이 더 나으신 분이 있던데. 아니 뭐 한 곡 더 한다는 마음으로 녹음하는 느낌이랑 뮤비를 갑자기 한 번 더 한다는 느낌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뮤비로 아 우리는 우리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제 뮤비는 스태프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물론 녹음도 뒤에 네, 빠지신 분이 있지만 빠지면. 그래도 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걸로. 네. 갈까요? 뮤비가 그러네. 그래 맞아. 뮤비가 더 힘들죠. 그렇죠. 네. 확실히 루아이가 뮤비 찍어본 느낌이 있다. 수록곡들이 나라. 우리가 그 정지로 이야기했어요, 석화 씨. 어, 앨범으로 네. 봤어요. 근데 막 그건 어때요? 뮤비 다시 찍기 대 타이틀곡이 갑자기 컴백 전에 바뀌어야 돼. 그럼 어차피 뮤비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러네. 뭔 사이? 아 뮤비 그럼 어차피. 아 뮤비 찍기 전에, 뮤비 찍기 이틀 전에 바뀌어야 돼. 뮤비 찍기 전에 이틀 전에 바뀌는 거랑 뮤비 다시 찍기. 아 뮤비 찍기 이틀 전에 타이틀곡 바뀌기 대 뮤비 다시 찍기 안 바뀌는데 뮤비 다시 찍기 네. 와 근데 곡이 두 개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이 마음에 들어 뭐 하나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좋아 일단 우리가 시간 없이 뮤비를 찍어봤잖아요 네. 생각보다 힘들긴 한데 저는 그래도 타이틀곡 바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좀 후렴만 또 후딱 이렇게 배워가지고 후렴을 찍고 나머지 부분 또 새롭게 멋있게 뭐 다른 장면으로 대체해서 뮤비를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방고의 밤처럼 네. 근데 다시 찍는 거는 와 네. 이거는 좀 번외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지금 참 진지하네 아니 이게 진지하게 되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방금 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올리는 사진마다 이걸 200대 250으로 올라가기 올리는 영상마다 144피로 피스라고 하나 피 픽셀 픽셀이라 픽셀 픽셀로 올라가기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저화질 네. 뭐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사진이 진짜 짜그만하게 올라가. 이거는 저화질 확실히 네. 저화질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더 싫죠. 네. 뭔가 그냥 사실 저희도 너튜브 보면은 네. 저화질로 보는 거 잘 못 참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래. 확대해서라도. 그래. 이거는 좀 힘들 거야. 못 참아 이거. 이게 얼마나 작은 거지? 한가? 이거는 루아이가 우리 예쁜 사진을 많이 올려주니까 물어봅시다 어떤 게 더 루아이였으면 어떤 게 더 별로예요? 영상 저화질 죽어도 못 참지 아 그치 영상 고화질이어야 돼 근데 사진도 원본 고화질 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둘 다 영상 못 한다는데 그냥 둘 다 버려버릴까? 둘 다 안 돼 대현 오빠 안경이 제일 잘 어울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영상 저화질 그래도 영상 저화질이 더 많네요 그죠? 그래 영상이 이게 힘들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못 찾는다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루아이가 나를 잊기 대 루아이가 함께한 추억 잊기 근데 이건
저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다고요? 네. 왜요?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라고. 그게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시간이 반대로 가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모르고 있을 때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여자 주인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랑 함께한 추억을 알고 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을 알아갈 때 여자 주인공은 또 반대로 까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그거 보면서 슬퍼하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루아야 함께한 추억을 잊으면은 나야 편할 수 있겠지만 뭔가 찜찜할 것 같아요. 뭔가 그 뭐라 그래, 그런 막 데자뷰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거 자꾸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별로예요. 이거 이게 더 별로예요? 네. 왜요? 루아이와 함께한 추억을 잊으면 그것도 당연히 싫은데 네. 추억을 또 만들어줄 자신이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가 추억이라서 네. 근데 나를 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잊는다는 게 나를 안 잊었으면 좋겠어. 뭔가 나를 잊으면 나를 좋아하게 하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추억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근데 막 루아이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아니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치, 그것도 그런데 그냥 뭔가 약간 굳이 고르자면 네. 루아이도 루아이 뭐가 더 힘들어요? 위아이를 잊기, 위아이와 함께한 추억 잊기 더 별로인 거. 오빠들 아니실 거야 절대. 추억은 절대 쌓으면 되지. 그치, 제가 저 말한 거 같아요. 근데 평생 기억할게. 응 절대 안 잊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응 절대 안 잊어라고 해버리면 나도 응 절대 안 잊어 하지. 추억은 잊으면 다시 다시 만들면 돼 파랑 추억은 못 잃지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 계속 둘 다 버려. 안 잊으니까 괜찮아. 위아이 잊기가 싫대요. 있는 게 위아이를 잊기가 싫어. 근데 우리를 만나러 왔어. 루아 입장에서도 이제 좀 더 과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면 우리가 기억을 못해. 일단 루아이를 잊을 일도 루아이와 함께한 추억을 잊을 일도 없잖아요. 네. 그냥 버려버립시다. 예. 이건 사실 버려도 되잖아. 그죠? 우리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여기 질문 중에 밸런스 맞추기 하나 더 버릴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따가 대충 보고 버리죠. 네. 버리죠. 잊으면 아예 끝이잖아. 그죠? 그래, 정원은 던져도 돼. 아, 좋은 선택이야. 그래. 결단력이 확실히 있네. 아, 그럼요. 칭찬 좀 바뀌었네, 오늘. 아, 이거. 아, 내가 할 걸. 아.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스크 모양으로 탄 얼굴로 변사하기. 이렇게. 선글라스 모양으로 탄 얼굴로 변사하기. 근데 저희 또 메이크업 마술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커버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더 별로 같은데, 난? 이거 그렇지만. 뭔가. 원숭이처럼 같아요. 이거는 팬더처럼 귀여울 것 같아. 귀여울 수 있어. 귀여울 수 있고 안경을 쓰면 뭔가 커버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뭔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기 약간 수염자국 같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분장이라도 한 것 같은데. 만약 못 지운다고 쳤을 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 네. 이거 지금 버릴까요? 그거요? 아 이거 근데 뭔가 재밌는 질문이어서. 재밌는 질문이어서.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정정기. 애교쟁이 석화의 애교 하루 종일 보기. 귀염둥이 동안이 애교 하루 종일 보기. 그냥 동안이냐 석화냐인데 애교. 더 보기 힘든 거. 그러니까 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게 낫다고? 아니요 더 힘들다고. 아 이게 더 힘들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코멘트 한번 보시면 되게 동안이 섭섭하겠는데요? 아니요 둘 다 애교가 싫다는 게 아니라 동안이 애교는 뭔가 몸에 타격감도 있고 네. 뭐가 많기 때문에 저 아까 다리한테 기어서 뽀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위로 동환이가 저한테 뽀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사랑받아서 행복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것도 있었어요. 동환이 형이 이제 요한이가 다리랑 놀아주려고 이렇게 장난감 흔들고 있는데 동환이 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계속 당황해가지고 그때인가요? 물론 저도 가긴 합니다.
나 석화인데 우리 컴백 날이 언제였지? 이거 진짜 석화잖아. 말해? 말할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대 모니터링 하는데 로딩만 계속 보기 대 멤버가 중요한 말 하다가 더 말 안 해주기. 더 말 안 해주기. 근데 이거 왜 말 안 해줄까? 근데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해도 이게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 이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 이것도 이거, 물론 스트레스인데 이게 야 용마야 야 너 용마야 너 무대에서 야 거기 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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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잘 난 이걸 진짜 싫어해. 아 아니야 아니야 뭐 뭔데 뭔데 아 아니야 이거 진짜 싫은 거 알죠? 야 어제 동아리가 너한테 그런 말 하던데. 뭐? 아 됐다 와 너 들으면 또 상처 입을 거야. 그냥 듣지 마. 로딩이 낫지. 네 로딩이 낫. 이거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 이거 멤버가 중요한 말 하다가 이게 확실히 별로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제일 안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이 앨범 커버 되기. 앨범 내 이름 틀리기. 에이 이게 나 이게 별로지. 그죠 이게 이게 별로지. 내 이름 틀리는 거는 괜찮아. 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익숙해. 유영화. 네. 뭐 나도 뭐 대한. 네. 뭐 이런 거 많아서. 네. 장독대. 그렇게까지 안 들려. 그렇게까지 안 들리고 아무튼. 그거 이게 더 별로죠. 네.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게 찍고 예쁘게 찍고 나오려고 찍는 건데. 어차피 뭐 가수분들 중에 예명 쓰시는 분들도 많고 다 어차피 팬분들이 이제 찾으면 다 이름 알아주실 텐데. 그리고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안 예쁘게 나오면 내 탓인 것 같아. 와 맞아 이거는 맞다. 내 얼굴이 왜 이랬지?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앨범 구름명 틀리. 구름명 틀리기는 좀 더 센데. 구름명 틀리기는 그러면은 괜찮나요? 뭘 괜찮아요 석가요? 뭐가 괜찮아? 우리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석도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석가야. 그치 너무 좋아 석가. 너무 왜 좋아요 석가가? 석가 왜 석가 뭐 했는데? 몰라요? 우리 끼 너무 집중했어. 장대 현대백화점이라 했다는데? 아 왜? 아니 앨범에 장대 현대백화점이라고 나오겠냐고. 너는 강약 중근약으로 나와라. 그래 너는 그럼 강석화가 제철이죠 뭐 이런 거 해라 그러면. 강석화내지만 그래 그런 거 해라. 강석 화요일 다음 수요일 뭐 이런 거 해라. 오케이 재밌었다. 유용 하늘바라기라고 했대. 좋은데 그건? 그건 괜찮네. 내 건 괜찮게 지었는데 여거 왜 이제 그걸 이렇게 지었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이게 어렵지. 하나 부전승으로 가죠? 그래 하나 부전승으로 갑시다. 제일 별로인 거. 어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섞어서 더 할까? 아, 오케이. 이번에는 이건 약간 좀 결이 같았어. 넘어지고 갑시다. 무대에서 틀리고 약간 이렇게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진정한 승부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진정한 승부다. 네. 가자. 내가 알아요? 벌써 유이형 봤어요? 유이형 봤죠. 들어! 난 한 장을 세팅하고 한 장을 이렇게 뭔지 알죠? 네. 너 걸렸어. 난 그걸 노리고 있었지.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빼고 다 애교 부려주는 다리대 동환이한테 연속으로 딱밤 탔을 때 맞기. 에이 이거는 평생 가는 건데 이건 한순간이잖아. 딱벌 맞겠다고요? 네. 애교 안 부려 다리가. 아 애교 필요하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애교 이거 한다고 해서 애교를 부려준다 보장도 없어요. 지금 부려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리가? 네. 여기에 애교 부리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몸이 아픈데 이거는 마음이 아파. 형 그거 알아요? 고양이가 사람 다리 이렇게 비비면서 지나가잖아요. 그게 자기의 체취를 붙이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게 동료로 인정한다는 거래. 그래. 다리는 우리 동료로 인정한다고. 우리 네. 그리고 저희 다리 버릴 거야? 아니 우리가 또 다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동환이만 버린다는 거 아니고 이거는 동환이 형한테 맡기니까. 아 그럼 네. 우리 이마를 버리는 건데요. 뭐. 그러면 동환이 형이 나 빼고 애교 아무한테나 부리.
다리가 나 빼고 애가 아마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우리는 다리를 사랑하잖아. 네. 갈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저화질 영상. 네. 그다음에 한여름에 겨울뮤비. 난 이게 더 별론데. 근데 이게 더 별로죠. 왜? 이게 더 별로야. 이건 우리가 힘들면 되는데 이건 루아이도 힘들잖아. 어,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루아이도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루아이는 이게 더 힘들걸? 그래요? 아니야. 어, 물어봅시다. 루아이 뭐가 더 힘든가요? 그걸로 가겠습니다. 좋아질 싫어 바로 나왔잖아요. 좋아질이 한여름에 겨울 뮤비 찍는 것보다 더? 그 뒤로 웃으면 난 우리 한여름에 막 패딩 입어야 되는데? 네. 영상이 싫어. 좋아질 싫어. 잠깐만. 와, 밉진 너 참이 기적이다. 좋아질 못 참아. 한여름 겨울 좋아질로 나오면 좋아질 싫어. 좋아질 숨막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뮤비 찍어봤자 좋아질로 나오면 끝이 없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앞으로 화질 관리 꼭 하겠습니다. 네, 화질 관리 꼭. 저희 내 애들한테 오늘 끝나자마자 단독방에 얘기할게요. 얘들아, 한 명도 안 나. 한 명도.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냐. 한 명도. 잘겠어요. 너네가 힘들게 찍은 뮤비 144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치.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 한 명쯤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나오네요. 이거 오늘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네, 강력하네요. 오늘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다음. 하나, 둘, 셋. 데뷔 무대 음이탈. 뮤비 찍었는데 데이터 날아가기. 아, 근데 이게 전 더 어려운 거, 별로인 거 같아요. 그래요? 음이탈은 사실 그 뭐냐, 음이탈이 났다고 해서 무대를 못하거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메인보컬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파트가 많으니까 음이탈 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리고 컨디션도 있고 팀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음이탈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쉴 수 없는 사람 없듯이. 그렇지. 뭐든지 자기 직장에서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해. 그런데 쉴 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근데 이거는 누군가 실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이거는 너무 그냥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찍었죠. 근데 이건 영상으로 나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네. 루아이 의견 한 번. 네.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우유부단해요. 막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이탈은 열심히 한 나머지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막 음이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노래. 근데 약간 음이탈은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해. 근데 막 계속 늘. 어? 계속. 그러면 음이탈 계속 나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나는 거 정도는 막 이탈 두세 바이바이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또 바이바이 이렇게 한다고. 바이바이 이렇게. 그 정도면 사실 가수를 꿈꾸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음이탈을 한 곡에 그렇게 많이 내버리면은. 음이탈이 더 낫대요. 음이탈 싫어. 그치. 아, 음이탈 싫어하네요. 근데 데이터가 확실히 별로래요.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왜냐면은 더 오래 기다려. 뮤비 밀려. 네. 그러면은 컴백이 밀려. 네. 난리나요. 음이탈은 귀엽지. 그러네. 어? 그냥 만회하면 된대요. 음이탈 만회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음이탈 때도 그렇게 신경 안 쓸게요. 그거 아니라. 아무튼 이게 더 별로인 거죠. 네. 자, 다음. 하나, 둘, 셋. 데뷔 무대 기준 안무 까먹기. 제일 안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이 앨범 커버 되기. 근데 이게 더 싫은데 난. 이거는 전 이게 더 싫어요. 아, 저도 이거 싫은데 뭔가 만회할 수 있고 없고로 따졌어요. 만회를 할 수 있고 없고. 이거는 더 나중에 내가 더 관리해서 더 예쁘게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그 막 준비 안 됐는데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아 데뷔 무대를 했는데 까먹어요. 네. 형 외모예요, 실력이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네. 근데 저는 실력. 아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무대 전에 안무를 까먹었다. 네. 데뷔 근데 무대를 하기 올라가기 전에 까먹었다면 당연히 이게 최악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안무 막 이제. 처음 데뷔하면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예 무대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버렸어.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데뷔 무대 때 까먹으면 이게 무조건 최악이지. 네. 근데 나는 만약에
무대 하고 난 이후에 까먹으면 우리끼리 다시 또 만회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만회가 안 되고 무대 기준이니까 이제 하는 중인거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이죠. 데뷔 무대에서 까먹으면 아우 그럼 이게 진짜... 무조건이죠. 데뷔 무대에서 까먹으면 진짜 낙인 찍힌대요. 맞아요. 저희는 데뷔 무대 때는 틀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무대 때는 계속 일단 이거로 갑시다. 끝? 자 다음 하나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다. 하나 둘 셋. 멤버가 중요한 말 하다가 더 말 안 해주기. 루아의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 아 사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넘어지는 거 안 부끄러운데 난 사실. 저도 별로 안 부끄러워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거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는 킹받아요 진짜. 아 이건 안 돼. 네. 이것도 강력한 우승범위가 네, 킹받아요. 네. 이놈도 강력한 우승범. 자 다음 하나 둘 셋. 지영 중이 동환이 애교 하루 종일 보기대 루아이랑 7시간 동안 1초도 안 쉬고 말하기.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더 어렵긴 한데. 알겠습니다. 왜요? 고른 거예요? 네. 아니 루아이한테도 한번 물어봐야죠. 루아이는 루아이는 안 쉬고 우리랑 7시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동환이 형 하루 종일 여기 보고 싶을 수도 있어. 둘 다 좋다고 해주실 수도 있고. 얘기하는 게 낫대요. 안 쉬고 말하기가 더 낫지. 봐봐요. 네. 좋아하는 게. 그죠? 멤버 루아이. 동환이 잘 가려. 동환이 잘 가려.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라는 거죠. 네. 더 별로인 걸로. 아 그렇네. 아, 네. 어, 두 개 중에 하나 버립시다. 자, 이거 보지 말고. 왜요? 어, 수가 안 맞아요. 아까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 그러자, 그러자. 마스크 모양으로 탄 얼굴로 팬싸하기. 뮤비 3시간 찍고 안 예쁘게 나오기. 발라드 부르는데 팅커벨. 이게 너무 막강한데? 그치. 이게 너무 막강한데? 일단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뭔가 이거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요? 팅커벨. 팅커벨이? 응. 네 맞아요. 이건 둘 중에. 아 이것도 싫은데?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싫어. 이게 더 싫긴 하다. 이것도 안 예쁘지만 이것도 안 예쁜 거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싫어요 저. 그죠. 이거. 팅커벨이 제일 힘들다는데 루아이는. 닉네임이 루아이예요. 아 그치 팅커벨도 힘들죠. 뮤비가 제일 쓰다. 근데 뮤직비디오는 진짜 평생 가는 거고. 네. 그거 알죠? 요새는 노래가 나오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를 들어서. 맞아요. 거의 무조건 노래를 듣는 분들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중요한 영상에 안 이쁘게 나오는 거는. 아. 네. 루아이 되게 긍정적이다. 마스크는 너네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더더욱 아니 저 네. 상관이 없는 거지. 맞아 이슈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좋은 이슈일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강력한 후보들이 남았어요. 마지막 거는 이제 또 아까처럼 세 개 나누고 싶다. 이제 강력한 후보들끼리 결승 우승자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또 가볼까요? 됐나? 예스. 하나 둘 셋. 뮤비 다 찍었는데 데이터 날아가기 대 안무 까먹기. 아 근데 이것도 우승 후보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이걸 루아이한테 물어봅시다. 네 루아이한테 물어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무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개 이게 더 힘들어요 저는. 네 저희는 사실 무대 전에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기억해내고 연습하면 되는데 무대 하는 중에 까먹었다 그러면 네. 저희는 사실 이거를 선택 안 할 수가 없는데 데이터 뮤비는 다 찍으면 되지 않나. 데뷔 무대는 안 돼. 그쵸 데뷔 무대는 안 되지 진짜. 어려운데 다시 찍는 게 괜찮지 그래. 않을까. 데뷔 무대는 찍죠. 틀리지 말자. 사실 데뷔 무대 틀리면 어떡해. 사실 쉽죠. 그래 이거는 만회할 수 있는데 이건 만회 못하잖아. 그래 우리 만약에 트와일라이트 했는데 팬분들 들어왔는데 틀렸다 생각해봐. 끔찍한 거야. 멤버가 중요한 말 하다가 말 안 해주죠. 이거 결승이다 거의. 저 아직 진짜 싫어했잖아요 계속. 네. 근데 거의 결승이죠 이거.
로아 기준에도 또 이거 고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저는 이것도 기분 진짜 나쁜 게 이거는 그냥 계속 나 안 들으면 돼 그냥. 뭐 기분 나쁜 소리든 기분 좋은 소리든 안 들으면은 그냥 거기서 근육절이거든. 아 나 저는 이게 더 저는 이게 더 별로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진짜 아니 형 제가 뮤비 열심히 찍었는데 148 올라갔으니까. 아 오늘 이 V앱도 144야 계속. 저화질로 합시다. 예, 이게 힘들. 그리고 여기도 다 저화질이에요. 아 저화질 왜 이렇게 싫어? 제가 볼 때 오늘 저화질 우승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무래도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이게 더 리스크가 크.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에 저화질은 꿈꿀 수 없어요. 맞아요. 너무 저화질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저화질이면 안 된대. 진짜 화난대요. 어우 안 돼 안 돼. 여기 질문 다 이상하대요. 아니야 저 질문 그래도 나름 센스 있어요. 재밌고. 예. 할게요. 세 개 한꺼번에 갈까요? 하나 둘 셋. 귀염둥이 동안이 애교 하루 종일 보기. 나 빼고 다 애교 부려주는 다리. 뮤비 3시간 찍고 안 예쁘게 나오기. 이거는 우리가 힘들면 되는데 이건 또 루아이가 힘드니까. 자 결승은 세 개 한꺼번에 갑시다. 예. 3대장이에요 지금. 원피스로 치면은 키자루 아오키지 흰수염 오로치마루란다 그 이름이야. 네 있어요. 보면은 아카즈키. 아카즈키가 아니야. 네. 뮤비 3시간 찍고 안 예쁘게 나오기, 안무 까먹기, 저화질인데 진짜 막강한데요. 막강해. 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둘 기준으로는 이게 제일 이게 크죠? 근데 뭔가 지금 그 올라오는 상승세 그리고 좀 뭔가 우승 감량과 어울리는 건 전 또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거에. 일단 탈락이에요. 왜냐면은 3시간 찍었기 때문에 안 예쁘게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네. 없고 그냥 에 뭐 3시간 찍었으니까 뭐 이 정도 퀄리티는 예상했잖아 약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뺄게요. 자컨을 찍어도 네. 3시간 한참 더 걸리는데 네. 뮤비 3시간은 뭐 저화질이 불가능해요. 그냥 화나 약간 이게 뭔가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데 우승 깜냥으로 어울리는 건 뭔가 이거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데뷔 무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화질이 나와서 틀린지 몰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했는데 저화질이 너무 6표샷 잡혔을 때 틀렸는데 틀린지 몰라. 그래서 아 나 틀린 거 봤어 이랬는데 아 야 화질 안 좋아서 모르겠던데 이러면은 사실 네. 말짱 도루묵이 네. 아주 좋은 거였어. 그냥 이거를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영상이 이렇게 그러네. 야 마스크 모양으로 나도 저화질이면 몰라요. 이거는 속상한 마음에 그래. 조언이라도 해주고 그러면 아니면 내가 혼이 나도 네. 내가 발전이 돼. 네. 얘는 없어요 발전이.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얘는 애초에 정해진 싸움이었네. 안무 까먹기가 더 별로야. 저화질 보다 보면 괜찮아지던데. 그래요? 05년생 누아이이신데 144를 경험 안 해보신 거 아닐까요? 144 경험 안 해보셨네. 물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닌데 아 저화질이면 실물 못 보신 팬분들은 얼굴도 모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저희는 사실 무조건 이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이건데 네. 그 뭔가 루아이의 반반 없냐고요? 아 그래도 우승가 있어야지. 우리 이거 안 했잖아. 우리는 포함이 안 돼요. 저희는. 네. 아 근데 저화질을 진짜 싫어하긴 한다. 근데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돌들이 데뷔 무대는 안 틀릴 거예요. 뭐 틀리지. 네. 데뷔 무대 틀릴 수가 없어. 진짜 연습 많이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어요. 가 아니라 장담 못해요. 혹시 몰라서 그치. 너무 긴장해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틀릴 수도 있어요. 저화질이 확실히 저화질이면 볼까? 안 보고 봐라. 저화질이 좀 심했다. 아 그렇죠? 댄치 오빠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 저화질 승 데뷔 무대 까먹으면 기사 뜨고 논란 생겨. 이게 같이 진지하시네 엄청? 네. 진짜 누구의 한치 양보도 없으셔 지금. 저화질이면 볼까? 안 보고 말아. 저화질이 많네. 사실 그
우리가 넷플 같은 거 봐도 네. 가끔 이제 잘 안 터지는 데 가가지고 좌절로 갑자기 바꾸면 바뀔 때가 있어. 자동으로 바뀌니까 네.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죠? 응, 진짜 답답하더라고. 근데 144 하면은 제일 낮은 그죠 화질이란 말이지. 이게 흐려 보이는 거지. 그래, 흐려 보인단 말이야. 못 고르겠네, 저한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 화질이어도 너네 사랑하긴 할 것 같아. 운명이잖아, 여신. 딱 보기 싫어진다고. 그럼 저화질로 갑시다. 맞아, 답답해. 네. 저화질로 갑시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어. 아 저희는 이게 더 싫은데 뭔가 이게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댓글에 제일 핫했어요 이게. 네, 제일 핫했어요. 저지 어우 싫어 하고 점점점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자, 오늘의 우승은. 올리는 영상마다 저화질로 올라가기. 아 이거 다른 아이돌분들 뭐 고를지 궁금하다. 이거 둘 중 이거 하겠지. 그래요? 우리도 이거였잖아. 근데 또 이제 아 그치. 아 애초에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어 결승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어 저희는 틀릴 리 없습니다 하면서 안 올라올 수도 있죠. 너무 막강한데? 어쨌든 우리 안 했으니까 뭐. 어 맞아요. 네. 저화질. 네, 저화질로 가겠습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저화질로 올라가기. 어떻게 우승할 만했나요, 여러분? 네. 공동 우승하라고. 맞아요. 공동 우승 시키면 되죠, 뭐. 우리끼리 네. 하는 건데. 맞아요. 공동 우승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 중에 된 건 아니니까. 다 상상이니까. 네. 왜 이렇게 진지할 필요가 있었나? 뭐, 굳이 둘 다 안 일어날 건데. 루아이도 과몰입했네, 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한 거는 루아이가 몰입을 제일 많이 한 게 저화질이 되더라고. 맞다, 진짜 싫어.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아, 뭐 봤어요, 글씨가. 아, 이번 거래? 어떠시요?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밸런스의 질문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좀 더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루아이 추천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 좋아요. 네. 루아이 Q&A처럼 네.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뽑아볼게요. 아직도 좋아지지 않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심이라니까 좋아질. 네. 저 이거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어 그래도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니까 네. 좋네. 재밌대요. 그렇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음식 취향 월드컵 했을 때보다 더 과몰입했대요. 아우 재밌게 봐서 너무 다행이네. 학교에서 이제 학기 마지막쯤 되면은 그런 거 하거든요. 맞아. 다 켜놓고 그거를 한 시간 1교시 끝날 때 동안 해야 돼. 그거를 안 끝나거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뭔지 알지? 다음 앨범이 밸런스 관한 거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루아이한테 우리가 문제도 돼요. 그렇죠. 안 할래 그냥. 반응이 별로네. 아니 뭐 기가 막힌 거 있으면 해요. 기가 막힌 거 있는데 또 루아이가 진심으로 이렇게 할까 봐. 평생 콘서트 못하기, 평생 팬싸 못하기. 아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데. 그죠. 그 두 개의 매력이 달라요. 저는 콘서트 못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무대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패사를 해도 무대를 하긴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콘서트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뭔데 말해봐. 아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 위아이는 섹시다. 청순이다. 청량이다. 이 세 가지. 섹시, 청량, 청순. 네. 궁금하네. 귀여움도 넣을까요? 이렇게 네 개. 뭐 그거는 청량 쪽으로 하죠. 아 그러면 청순이랑 섹시랑 같이 넣어버리고 그러면 섹시 대 청량? 오케이. 홍량도 넣을까요? 자 루아이가 루아이가 선택하는 걸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청량 섹시하라고.
섹시 섹시 무조건 청량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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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청량 청량 섹시 청량과 뭔가 섹시 큐트 섹시 만능 섹시 청량 섹시 섹시가 섹시한 청량 청량 청순 섹시 청량 청량 섹시 섹시 청량 아 이게 너무 웃기 섹시를 여러 번 연속으로 발음하니까 그래요? 왜요? 괜찮은데?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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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뭐가 노래하는 것 같아? 네. 뭐가 웃긴 거예요? 웃긴데? 그냥 다 하라고 그냥 다 하래요 만능 목공풀 수준이지 그냥 위아이 웃긴 거 아니야 웃긴 거 아니야 웃긴 거 약간 정량 정량 섹시 정량 섹시한데 우라이 시켜 아 사실 이 은근히 또 취향 차이고 그래가지고 컴백 날짜 스포하기 대 컨셉 스포하기 뭐가 더 커요? 더 싫은 거야? 네 아니 더 막 혼날 것 같은 거 우리 컴백 날짜랑 네. 컨셉 중에? 네 컴백 날짜죠 컴백 날짜가 더 혼날 것 같아요?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컨셉도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뭐. 혼나야 되나? 그럼 말하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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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네. 다 잘 어울린대요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개그맨 아래요. 동안이 딱 봄, 여원이 발차기. 아니 왜 맞아야 돼? 괜찮아. 발차기가 더 아프죠? 발차기 발에 있는 근육. 그래 발이 발이 얼씬 아프지. 대웅 오빠는 영화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해. 뭐 그거 아니야 그 기계가 옛날에 그거 알죠?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옛날 냄, 예능 중에서 남자의 자격 알죠? 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종하는 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알아요 네. 사랑해 그 예능 이름이 그게 맞나? 어 이거 괜찮다 콘서트에서 혼자만 무대 의상 잘못 입고 올라오기 대 리프트 타이밍 놓쳐서 노래 시작하고 무대 올라오기 이해했죠? 네 저는 리프팅 잘못해서 그러니까 노래 시작됐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올라오는 중 둘 다 부끄럽긴 하네 그 다음에 머원님도 올라왔는데 트와일라우도 혼자 입고 있고 두 개 중에 더 뭐 더 싫은 거 무대 의상 실수는 우리 실수가 아닌데 리프팅 못 올라오는 건 우리 실수지 않을까 리프팅도 우리 실수 아니죠 뭔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니까 아니 나 혼자 이제 준비를 늦게 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무대 이런 아, 콘서트 하다가 화장실 너무 가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둘 다 내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그냥 더 싫은 것만 생각해야 돼 그래요? 저는 혼자 무대 의상 다른 거 입는 게 더 싫어요 저도 리프티 아니 왜요? 저는 혼자 다른 거 입는 건 좀 싫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주인공 느낌 나서 리프팅 늦게 올라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늦게 올라오면 늦게 올라와도 올라오는데 무대 옷을 혼자 따르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밖에 안 보일걸요? 네, 형 파트가 벌써 했는데 형이 안 올라와가지고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계속 노래가 안 나와 그러면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 아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퍼스널 컬러 안 맞는 옷 입기 대 머리색 바꾸기 머리색 아니에요 당연히 머리색은 계속 가는데 옷은 그냥 바꿔 입으면 되죠 덴바라기님께서 루아이 대 아롱이 누구 고를까요? 아 루아이 대 아롱이? 아롱이도 루아이예요? 아롱이도 루아이 아롱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롱이 아니 아롱이가 지금 바빠요 지금 아롱이가 또 girlfriend 덕 생겨가지고 네. girlfriend 덕 생겨가지고 제가 또 바빠서 네. 제가 또 물어보지 못했는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네 루아이 고르죠 그럼 아. 또 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친 생겼으니까 데이트해야지. 아. 용화도 다리 vs 루아이. 그래도 루아이죠. 장난 한번 쳤습니다. 루아이. 네. 루아이죠. 다리도 루아이예요. 물어봐야 되겠죠 뭐. 눈썹 스크래치 vs 머리 스크래치. 눈썹 스크래치가 낫지 않나? 눈썹 스크래치가 낫지. 네. 아, 머리 스크래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네.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그 번개 머리가 있어요. 아, 저는 메이플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헤어 쿠폰 랜덤으로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3,500원짜리 아닌가? 용돈 모아서 했단 말이야. 3,500원짜리 확정이었고. 아, 그 아 맞네. 3,500원짜리가 확정이었다. 그거 했는데 그 번개 머리 스크래치가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캐릭터, 원래 좀 저렴한 맛에 하는 건데. 네. 캐릭터 레벨이 46이었는데 울면서 접었어요. 진짜로.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아, 추억이 있네요 또.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하고 싶네. 저 눈썹 스크래치로 가겠습니다. 삑삑이 신발 신고 다니기. 삑삑이 신발 신고 무대? 삑사리만 나는 무대? 에이, 에이. 그냥 삑만 갖다 놓는다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무대 할 때마다 삑삑삑삑삑 이러는 거고 삑사리는 계속 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장인이 삑사리가 싫죠. 그리고 무대 설 때문에 삑삑이 신발 소리가 안 들릴 거야. 그리고 귀엽잖아. 네. 귀엽기라도 하지. 삑사리는 그거는 계속 나면은 귀여운 게 아니야. 이거 재밌다. 무대 의상 크롭탑 핫팬츠 대 쫄쫄 입기. 크롭탑 핫팬츠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쫄쫄이도 못하겠네. 잠깐만 그것도 뭐지 지금.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골라요. 다 팬츠 안 돼요 저. 저도요. 네. 이걸 어떻게 잘 멋있게 해볼게요. 아니 절처리로 안 돼 안 돼 안 돼. 사실 다 안 돼요. 용화가 리더 동환이 막내. 와. 그래요. 사실 용화가 리더에도 상관이 없고 동환이가 막내에도 상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환이 막내 하면은 이제 귀엽다고 또 괴롭히는 네. 맛이 있을 거고. 전 동환이 형 막내 할래요. 왜요? 리더이지. 아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태형 준서 대 막내 준서. 막내 준서가 낫죠. 저도 막내 준서가 날 것 같아요. 준서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제일 유교적이고 꼰보다. 네 맞아요. 제일 그렇기 때문에 네. 준서는 막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막내가 좋아요. 준서가 마태형이었으면은 대현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인성교육 한 번씩 한 시간씩 들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인성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맨날 그러겠죠. 장면.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들어야 됐을 것 같아. 회계망측한 커트하기 회계망측한 머리스컷. 커트가 더 힘들 것 같아. 염색은 다시 하면 되는데 커트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연기 도라기 예능 도라기. 와 단체로 콜라 머리, 단체로 밤털 머리. 뭐 콜라 머리가 되게 안 좋은 건지 이야기. 아니 밤털 아 둘 다 좋은 거. 아 뭐 둘 다 그 둘 다 어렵긴 하죠.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따지면은. 지금 용화 머리 석화 머리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 저는 긴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콜라 머리? 전 제가 지금 콜라 머리 하고 있으니까 콜라 머리 하겠습니다. 준서는 밤털 머리 고를 것 같아요. 그래. 요한이도 밤털 머리 고를 것 같고 동환이 형도. 배터리 5% 남은 데이터 쓰리지. 오퍼 남기다 아주 3G는 진짜 옛날에는 3G로 다 썼었는데 그치? 5%로 그 5% 쓰는 것보다 100%인데 3G로 했는 분 쓰는 건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까요?
국물 라면 대 볶음 라면. 이거는 또 용화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황 따라 다른데. 상황 따라 다른데 안 되고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근데 진짜 이, 지금은 내가 라면을 꼭 먹기로 한 날이야. 네. 근데 딱 불닭이랑 네. 또 너가 좋아하는 국물 라면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만 먹어야 돼. 저는 부가적인 건 다 준대요. 예를 들어 뭐 같이 먹고 싶어서 고기 필요하다 고기 주고 여기도 뭐 김치 다 줘요. 저는 평소에는 국물 있는 거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배고플 때는 진짜 배고프거나 야 다이어트 했어. 짜파게티. 아. 단짝 운동. 와 이거 나도 공감된다. 저도 약간 근본 국물 네. 있는 라면에서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만 하면 볶음 볶음면 그렇게 불닭볶음면 먹고 온 거잖아요. 네. 짜파게티 먹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부러울 식이야. 네. 아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어떻게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바로 마무리해요? 아니요 캡처 타임 하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얘기 좀 하고 네. 몇 시지? 6시 40분 아우 시간이 빨리 갔네. 캡처 타임 할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루아이한테 하나 몇 가지 내볼까요? 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요? 유흥화 장대요. 긴장했다. 긴장했어. 아니야 우리 루아이는 또 그런 거 안 골라. 그러니까 안 골라요? 우리 루아이는 또 그런 거 내가 아는 루아이는 고를 텐데. 아니야. 네. 그러면 영화 놀리느라 또 에. 김요한 골랐네요. 알겠습니다. 김준서 골라. 알겠습니다. 장대현 대현 오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독될 것 같아. 유대현. 저희가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유대현이. 아 진짜. 왜요? 어? 너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는 유영아 대 저화질 한번 유영아 제안 보겠습니다. 네, 저화질로 볼게요. 네, 네. 목걸. 아무튼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켰는데 어땠어요? 두서없는 진행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어서. 아니 이거 왜 못해? 아니 그냥 아니 말하라고 했는데 아 소리 들었어요? 혼자 왜 긴장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가지고 침이라도 당긴 거 아니야? 아니 질문하는 게 오늘 어땠냐니까 갑자기 혼자 아니 오늘 어땠는지 나 방금 생각하고 있었어. 알았어 말해줘. 알았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어. 네. 내가 안 보고 다음에 보고 있을게. 오늘 뭐 저희의 선택 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루아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있고 대원 형이랑 생각보다 잘 맞네요. 한 세 개 빼고 다 맞았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저 옛날에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이랬어? 아 내가 언제 이랬다? 아 내가 언제? 아 내가 언제? 이렇게 했냐고. 아니 대놓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아무튼 아 까먹었잖아요. 저는 혼자 해봤는데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많았어요. 재밌었다고. 아 재밌었다고? 네. 버스 놓치셨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뭐야? 버스 놓쳤다고. 아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좀 이렇게 당연히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잠옷으로 켜주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가끔씩 재밌는 컨텐츠로 또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놓치신 분들은 대현이 형한테 따로 청구하시면 대현이 형 네, 택시비 제가 택시비 드리고요. 카카오 택시라도 어떻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이니까 뭐 식사 챙겨 드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한이랑 준서 씨의 제트 라이브가 또 있기 때문에 곧 있잖아요, 이제. 아마 7시죠? 네. 7시에 아마 할 테니까 저희 보시고 바로 또 준서 요한이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시간을 맞춰서 킨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거기 넘어가서 또 보실 수 있게 네. 가볼까요? 네. 인사드려요? 아니 좀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해봐봐. 뭐 처음 하는 거 좀 하지 말까? 오늘 나랑 미안해. 처음 하는 줄 알았어. 나도 내가 느끼고 있어. 그치? 내가 네 밖에 안 해. 내가 네 밖에 안 해.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갈게요. 아, 가기 전에 저녁 메뉴 주죠. 저녁 메뉴? 네. 저는 그러면 아, 그럼 봐. BBQ 황금 올리브 닭다리 가겠습니다. 네. 저는 텐동? 텐동 맛있어. 텐동 좋지. 네, 텐동 먹고 싶네요, 지금. 아, 텐동 진짜 좋은데. 아, 아침에 생겼다. 지치시겠죠? 아, 제 지쳤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게 켜져 있는지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쳐가지고. 아니, 아니 오늘 이 놈이 이제 그 제가 볼 때 얘도 오늘 같이 즐긴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즐겼지만 뭔가 약간 저를 보고 웃고 뭔가 좀 아무튼. 아니 진짜 3초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그니까 봐봐. 무슨 네. 의미인지 알아? 무슨... 내가 입을 닫았으면 네. 이렇게 정적만 흐른다. 한번 마무리 엔딩 해주세요. 마무리 했네요. 아니, 인사까지? 지금까지 둘, 셋까지 해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환장제 네. 네, V라이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또 다음에 또 다른 조합으로 해가지고 제가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담합니다.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너. 아니 오늘 어땠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지. 다음에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뭐 V에 뭐 나가요? 어디? 대회 나가요? V에? 성장하는 방송 후 알겠습니다. 네. 저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네. 장담합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둘, 셋! 미안, 미안, 안녕!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안녕. 아까 줄 때 안 했어.